지금 기본적으로 계속 출석도 안 하고 전체 39명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싹다안 나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만 안 나오겠다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겁니까? 네. 그렇지만은 나와야 된다. 네. 합법적으로 국회의 권한으로. 자, 보십시오. 네. 130~140만의 국민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에 회부됐고 네.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국회에 접수돼서 5만 명이 넘었으면 네. 그것도 법사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자는 거예요. 네. 찬성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할 테니까 그때도 나와서 설명해라 이거죠. 네. 국민이 납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 의결은 본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는 청문회 등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의무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남아야죠.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강의구 부속실장, 조태용 전 안보실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형래 행정관, 박종현 비서관, 김용현 경호처장 이렇게 지금 김용현 네. 경호처장도 7명이 등장했습니다. 문자 내용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양파건이. 양파건이. 까면 깔수록 나와요. 네. 까면 깔수록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네. 영부인이 때 털고 가라. 털고 가라. 이게 숨길 수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숨길 수가 없으니 양파건이 털고 가라. 그렇죠. 예. 양파건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까도. 예. 그리고 계속 중심으로 딱 등장을. 아니 여인천하라니까요. 여인천하. 예. 예. 이게 대한민국이 과거 MB 때는 만사형통. 네. 형님이면 다 통했는데. 예. 저도 이게 제가 맨 먼저 쓴 용어인데 네. 우리 정청래 위원장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네. 또 중앙일보 네. 이하경 주필의 어제 칼럼도 예, 예. 그런 식으로 썼어요. 만사 영통 아니에요. 네. 지금은 영부인만 통하면은 모든 것이 다 돼요. 만사 영통이다. 영통. 예. 그러니까요. 그 어쩌다가 우리나라 영부인이 이런 분이 나타났는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네. 나라를 망쳐가고 있지 않는가? 아, 어제 저녁에 아주 유명한 중진은 아니죠. 이제 부장 같이 저녁을 했는데 제가 이러다 나라 망한다 하고 걱정을 했더니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기다리자고 참으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분도 보수 언론인데 네. 그 보수층에서는 이미 윤석열, 김건희는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동훈을 네. 내세워서 예. 보수 정권 재창출하자 예. 하는데 한동훈도 저렇게 그러니까요. 옥회 목장의 결투 서부 활극이나 하고 말이지 예. 배신자 뭐 난리가 예. 그러니까요. 난투국이 벌어지고 총이나 의자나 뭐가 다르냐 이런. 우리 민주당이 옛날에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예, 저도 과거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좋은 방향으로 선진화됐고 예. 어떻게 국민의힘은 민주당한테 배워가지고 그 못된 짓으로 가고 있느냐. 저 콩가루지만 아니? 그러니까 오케목적 결투는 상대방 하나가 죽으면 돼요. 예. 우리 둘이가 이렇게 바라보고 예. 있으면서 예. 총을 빨리 뽑아가지고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제가 죽으면 장윤선 앵커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네 사람이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농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양파처럼 빠져나오면 별게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시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장관 실세들에게도 많은 문자를 보내고 인사청탁을 했다 네. 루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도 더 큰 사태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 뇌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네. 저는 특검을 해서 여기에서 밝혀내고 영부인이 좀 앞으로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제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시중에 떠도는 얘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만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장관들한테도 직접 연락하고 문자 보내서 인사청탁한 증거를 뭐 여러 장관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여러 보수 언론에도 그런 파다하다 이런 얘기가. 제 경험에 보면은요. 이 청와대 비서관 이상 네. 장차관 한 사람들이 물러나면은 자리를 못 해줘요 요즘은 네. 옛날에는 다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서관 이상 장차관들이 꼭 인터뷰를 하고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폭로가 이루어지는데 네. 김대중 정부만 딱 한 건 예.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의 식탁 예. 이런 글을 썼다가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예. 해고시켰는데요. 예.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양파, 네. 건희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이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겠어요. 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고 전체일 수도 있지만은 네. 국민들이 의혹을 갖기 때문에 예. 그 의혹을 불식시켜주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인데 네. 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자꾸 거부권 행사하느냐 이건 아니다 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조금 그 막 나온 얘기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다시 드려보면 첫 번째 금요일 날 있을 국회 법사위에 여당 의원들은 출석을 하나요? 하게 될까요? 혹시 안 나와 버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뭐 불법이다, 뭐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막 하는데 안 나오면은 손해예요. 국민의힘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저는 방어도 하고 네. 의사진행 방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 올드보이가 진짜 진술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매불쇼 나가는데 못 나갔잖아요. 거기에서 안건 조정위원회를 넘기면은 네. 제일 연장자가 사회를 봐야 돼요. 아~ 그런데 지금 금요일 날 내일 모레 문제도 네. 19일 날 문제도 어제 행정실에 안건 조정 문의를 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국민의힘에서 오늘, 네, 국민의힘에서 네. 오늘 네. 2시에 법사위가 열리는데 네. 또 매불쇼 고정 출연하는 것을 가지 마라. 예. 연장자가 아, 매불쇼 봐야 된다.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은 조배석 의원이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아, 때문에 제가 지금 예, 지금 매불쇼 가실 때가 아닌데요. 예. 금값입니다. 올드보이 전성시대. 제가 있어야 예. 민주당 네. 야권 이렇게 소중한 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예. 차기 총선에서도 예. 출마하겠다. 바이든은 예. 건강이 나쁘지만은 예. 저는 이렇게 왕성하고 예. 총기가 좋으시고 아 좋죠. 예. 그리고 매일 전복 어제 완도 전복 드시고 PT를 받았더니 예. 그리고 또 밤에 또 이 더운 데 가서 두 시간 운동하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예. 지금 전복값이 하락해가지고 지금 전체 세일을 하고 있어요. 예. 좀 사잡으세요. 아이, 완도 전복, 해남 진도 전복 최고입니다. 예. 제가 전복을 먹으니까 이렇게 피부가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 어머님도 사다 드리고 예, 저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예. 완도 군수한 완도, 표창장. 예. 완도 군수에게 아, 지금, 표창장. 예. 아, 예, 저 완도 포길도나 네. 진도 해남에 언저녁에 단시간 내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어. 진도 11시라는 저지대에는 조금 침수됐는데 괜찮다. 네. 그런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날씨도 급발진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급발진.
기후 때문에. 예. 예. 김건희 여사도 급발진. 이걸 잡아야 되는데 네. 잡는 길이 뭐냐? 네. 특검이다.